제주에서도 몇년 전부터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족 간에 2차 감염된 사례가 제주에서 확인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6월 혈소판 감소와 패혈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70대 남성. 목장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없는 이 남성의 아내에게서도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와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가족 사이에 2차 감염이 이뤄진 겁니다. 원래 2차 감염이 일어나면 항체가 나오는데 그 나와서 저희가 처음에 의심하게 되었고 검사해본 결과 그 할아버지하고 같은 유사 계통의 SFTS가 나왔습니다. 이근화 제주대학교 교수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2차 감염된 사례는 있지만 가족 간의 감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가 침이나 땀 등 사람의 분비물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제 의료기관에 이제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환자와의 어떤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예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난 2013년 이후 제주에서 30명이 감염돼 5명이나 목숨을 잃은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가족 간 2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보다 더 철저한 예방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